한국 축구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죠.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 진출에 성공적으로 첫 시즌을 보낸 배준호 선수의 이야기를 손장훈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0세 이하 월드컵 4강을 이끌고 대회 최고 유망주로 주목받은 배준호. 기대대로 대회 종료 두 달 만에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보니 또 상남자적인 모습도 있지만 자신감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통할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섯 달 동안 골 없이 도움 두 개에 그쳐 팀 내 입지마저 불투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준호는 자신의 축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친 몸싸움에 버티기 위해 근력 운동에 집중했고 하루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I feel basically stronger now. I love the atmosphere in the UK.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간단한 소통을 하게 됐을 때는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되게 얘기를 하고 노력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힘으로 제압하고 터뜨린 홈 데뷔골을 계기로 완전히 살아났고 구단의 이달의 선수상을 세 번이나 받을 만큼 빼어난 활약으로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시즌 전체 최고 선수에 뽑힌 건 당연했습니다. 팬들은 배준호를 한국에서 온 왕이라고 부르며 응원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팀의 반대로 올림픽 최종 예선에 뛰지 못한 건 여전히 아쉽습니다. 대신 더 큰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엔 제대로 대표팀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누구나 동경하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홈팬들 앞에도 데뷔골도 넣어보고 싶고 또 최종적으로는 월드컵에 나가서 뛰어보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